생각의 반전 교훈 글. 마음이 편하면 초가집도 아늑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. 지혜를 짜내려 애쓰기보다는 먼저 성실하자. 사람의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일은 적다.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. 성실하면 지혜가 생기지만 성실치 못하면 있는 지혜도 흐려지고 실패하는 법이다.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어질 줄 알았다. 그러나 다툼이 없으니 남남이 되고 말았다.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다. 그러나 외로움이 뒤쫓아왔다. 바라는 게 없으면 자족할 줄 알았다. 그러나 삶에 활력을 주는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다.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다.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말았다. 나를 불편하게 하던 것들이 실은 내게 필요한 것들이다. 얼마나 오래 살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보람있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. 결국 행복도 선택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이다.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한다.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.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. 그래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. 틀림이 아니고 다름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.